카이로에서 남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인구 250만의 도시 아스완이 있다. 나일강이 아프리카 중심부에서 이집트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이다. 이집트를 풍요롭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준 나일강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통행로다. 나일강 안에는 과거에 사람들의 배로 이동하며 떨어뜨린 수많은 유물들이 수장돼 있지만 아직까지 물속으로 들어가 수중 탐사를 시도한 고고학자들은 없다. 오늘의 모험이 있기 전까지. 2007년 가을, 이집트 고고학자 6명이 아스완에 도착했다. 이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물속에 매장된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일을 한다. 오늘 이들은 나일강으로 들어가 최초로 나일강의 고대 유물 지도를 만들 예정이다. 첫 번째 탐사 지역은 나일강 첫 번째 지류로, 이곳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섬들이 많다. 그중 가장 큰 섬인 엘레판티네 섬은 고대 도시가 자리했던 곳으로 신전들이 많지만 지금은 폐허가 된 상태다. 이 신전들은 모두 순양의 머리를 하고 나일강의 힘을 부여하는 크눔 신을 위해 세워졌다. 탐사 첫째 날, 본격적인 탐사에 앞서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고고학자 3명이 잠수 테스트를 실시했다. 잠수 지역은 탐사에 유리한 장소로 택했다. 바로 크눔 신전인데 고고학자들은 신전이 세워진 지점에 유물들이 많을 거라 추측했다. 이 비문은 파라오들의 원정을 기록한 것으로 람세스 2세 시절에 새겨진 것도 있다. 이 세 명의 잠수부들은 지중해에서 발굴을 전담했던 전문가들이지만 강은 바다와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카메라 촬영도 할 예정이다. 녹화 영상은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탐사 영상을 반복해서 살펴보면 연구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보물이 발견됐다. 7m 아래 지점에 화강암 4개를 이어붙인 벽이 있었다. 아래로 가면 상인방과 지하로 이어지는 문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통로는 막혀 있었다. 물속 깊이 잠겨버린 이 건물 잔해는 40년 전에 지어진 아스완댐에서 나온 것으로, 아스완댐은 나일강이 지나가던 지류 여러 곳을 막아버렸다.
더 내려가면 무언가가 새겨진 바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왕의 봉을 쥔 파라오의 손이 새겨져 있다. 첫 탐사는 한 시간 만에 끝났다. 세 명의 고고학자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쯤 고대 유물학자가 도착했다. 자히 하와스는 나일강 탐사를 이끄는 선봉장이다. 자히가 탐사 결과를 궁금해하자 고고학자들이 물속에서 발견한 것을 보여주었다. 고고학자들은 문자가 새겨진 돌을 꺼내기 위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신전병 밑부분에서 돌 하나를 골랐는데 무게가 200kg에 달했다. 비문은 미완성 상태였지만 상형문자의 형태로 봐선 날짜인 듯했다. 자희는 기원전 700년으로 판단했다. It seems it's a block from a temple and looks from the hieroglyphic inscription that it's dynasty 26-25 on. And this is to show that this is a part of the temple of Khnum that, as we talked before, started from the pre-dynastic period until the Roman period. And this is why I feel that we should concentrate in working in this area and take more artifacts, then we can know more about this gate that's hidden under the water. 기대 이상의 발견이었지만 이것 말고도 아스완엔 놀라운 보물들이 많이 숨어 있다. 엘레판티네 섬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파라오들이 이용했던 채석장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서 고대 왕들은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신성시되했던 적색 화강암을 얻었다. 그 중에 한 곳은 오늘날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바로 오벨리스크 채석장이다. 이 거대한 화강암 기둥은 약 3500년 전 신왕국 시대 당시 이집트 노동자들이 채석 작업을 중단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42 mètres, ça aurait été le plus grand qu'on ait jamais connu. Les plus grands qu'on ait conservés à Karnak font un peu plus d'une trentaine de mètres. Donc c'est pas un hasard si celui